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팀과 사전에 만나서 교전실로 방문했습니다. 관리자는 안전과 접근 방법이 예,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흡연에 물들지 않도록 흡연 예방 교육과 또 금연 사업을 그동안 펼쳐왔었는데요. 10년 전부터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추진을 해왔고요. 담뱃값이 인상되는 시점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작년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 또다시 학생들에게 꿈을 가지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금연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방향은 사전 사업 금지 예방 교육입니다. 네, 기존의 마약은 그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이라든지 금연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저희 연구진에서 고찰해 본 바에 의하면은 핵심은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이라든지 금연 정책에 있어서 또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좀 청소년의 눈에 의해서 바라볼 수 있는 같은 높이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제언드리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청소년들이 잘 접하지 않는 미디어를 통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은 진행될 수 있으나 효과라는 것들이 참여의 부재로 인해서 관심의 부재로 인해서 나타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러므로 해서 오히려 청소년들의 참여가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얻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자 또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주요한 자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에 공감하시고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적용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적극 추진하여 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교장, 교감 선생님께 그 노고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